근데 본인네 집에는 요 사주잖아요. 누군가 엄마 쪽이 됐던 아빠 쪽으로 됐던 우리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얘기를 해.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 같은 무당이 있다 소리가 나와요. 누구 쪽으로 있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네, 근데 완벽하게 뭐 할머니 이런 쪽은 아니고 할머니의 뭐 친척, 뭐의 친척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있는 거네, 그러면. 네. 그리고 사실 3년에서 2년 접어들 때 본인은 몸에 칼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뭔가 수술을 하든지 뭔가 뭐 출산도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뭔가 이쪽에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그때 내 몸이 좀 많이 안 좋을 시기거든. 그리고 터전 어디서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엄궁 살고 있는데, 어디? 사상고. 사상? 네, 명지 쪽으로 나. 사상에서 명지? 네. 근데 아파트 같은 데는 아닌 것 같아요. 빌라식으로 이렇게 뭐 이게 뭐라 그랬지? 그거? 요즘에 뭐 상가주택처럼 그 아니 상가주택이 아니라 뭐라 그래고 주상복합? 지금 아파트 살고 있는데, 상가주택이나 좀 주택 쪽으로 이사 가고 그러니까 싶어요. 주상복합 같은데 그런 네, 데로 상가 있는 집 이런 데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근데 가는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무리가 있어요. 돈이 없어요. 아니 돈이 여보세요. 돈에 맞춰서 가셔야지 이거는 중요한 거는 돈에 맞추셔야지. 그리고 직장은 그냥 다니셔야 될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은 여기에서 다른 데로 가셔봐야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근데 본인 마음이 내가 다른 데 옮길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근데 또 여기서 마땅히 다른 데갈 만한 데는 없는 것 없기는 한데 힘들어서. 힘들어도 사람이요. 힘들다고 해서 옮기고 그러면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가만히 앉아서 테레비만 봐도 돈 주는 회사를 다녀야지. 아니, 회사가 망할 것 같진 않나요? 회사가 망할 것 같지, 왜? 근데 그 지금은 회사 상호를 갖다가 여기다가 적어줘 봐요. 내가 왜냐면은 방송이라 회사 이름을 말할 순 없고. 종류, 업종이 뭐예요? 여기 사장이 둘이네. 네. 실제 대표랑 달라요. 그쵸? 네. 사장이 둘이에요. 네. 옮겨야 되겠다. 미안해. 옮겨야 돼. 뼈 빠질 일만 하고 옮기네. 네. 왜냐면 시계에게서 매출이 안 남아요. 그리고 지금 뭔가 모르게 하자가 들어온다 그래, 계속. 맞아요. 하자가 많이 나. 힘들어요, 싱글은.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그걸 두 번, 세 번을 해버리면, 돈은 받아놨고, 똑같은 돈을 받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나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뭐 여기 사장이 운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대표는 두 명이라 딱 나오네. 근데, 에휴. 천천히 알아봐라 그러네. 이 회사 말하기 전에는 나는 몰랐는데 딱 보니까는 회사가 문제네. 나는 본인 마음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회사가 문제야. 회사가 안 좋아요.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왜냐면 집안에 이런 저기 뭐야 우리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닥 자손들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볼 때, 사실은, 청춘, 이제 뭐, 군대 막 갔다 왔든지, 아니면 이제 막 대학 졸업했든지 해서, 27, 28 안에 죽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딱 보여요. 남자예요, 남자. 근데 이분이 바람을 많이 일으키고 다녀요. 다. 여기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말한 게 지금 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가족마다 본인 집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큰 집이면 큰 집, 작은 집이면 작은 집, 엄마네 도 뭐 외삼촌네 있고 이모네가 있으면 보면은 다 안 좋은 대간다 사지만 뭐가 한 번씩은 뻥뻥 터져요, 이렇게. 한 번씩 펑펑 터져나가요, 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근데 왜 이분을 못 잡는지를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러니까는 이거를 왜 못 잡는지는 모르겠어요. 집안에 이렇게 우리 같은 분이 계신데도 돌아가셔서 다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팜치고 다닐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직장은 이동하셔요. 네. 왜냐면 뭐 어쨌든 집은 이사 가시는 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사 가신다 그래도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9월, 10월, 11월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쯤 가는 거죠. 생각은 그때쯤 그러니까 내년이나 그때쯤 가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둘째는 없죠. 아니 신랑은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만 해놓고 둘째는 없죠. 신랑이 안 갖고 싶어 해서 신랑 적어봐봐요. 이름하고 나이하고 생일하고 양력이요? 네. 이분은 네. 쉽게 얘기해서 이분 집안 자체가 네. 손이 많지는 않아요. 손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쪽은 뭐 예를 들어서 집안이 딱 보면 조촐하게 딱 이렇게 있지 막 7형제, 8형제 막 이렇게 있는 집이 아니에요. 손이 그러니까 좀 작은 집이에요, 원래가. 근데 이분은 뭐 애기는 뭐 또 있는데 안 낳으려고 하는 거겠지. 안 갖고 싶어 하긴 하던데 제가 갖고 싶어 해서. 힘들어서. 네, 힘들어요. 네, 힘들죠. 그리고 애기 하나 케어를 해보니까 힘들거든. 둘하고는 또 틀리겠지. 그렇죠. 근데 좀 시간을 터울을 좀 더 두고 낳는 게 좋을 것 같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 아직은 이 애기 케어에 대한 이게 힘든 게 아직 기억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게 좀 지워지면 또 나을 것 같아. 이 사람도 그렇게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모질지를 못 모진 성격은 안 돼요. 약해. 그러니까 만약에 쫄르면 돼요. 쫄르면. 근데 뭐 쫄라서 애기까지 가질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둘째도 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건강을 좀 많이 신경을 쓰세요. 네. 아셨죠? 네. 그리고 이 존재를 한번 나중에 아까 그 남자 그 젊어서 죽은 사람 이거를 엄마나 뭐 아빠한테도 뭐 이게 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물어봐봐요. 이거는 삼촌밖에 없는데 삼촌은 젊어서 안 돌아가셨는데.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이게 삼촌이 죽었는데 삼촌하고는 영향이 없어요. 그 위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쪽이 할아버지 형제 때가 됐든 엄마 쪽은 엄마 아버지 쪽이나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꼭 해서 있으면 네. 이분은 한번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집안들이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안 좋은 일이 한 번씩 뻥뻥 터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존재는 꼭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직장은 이전하세요. 하루아침에 집 없는 집에 들어가지 말고.